정말 남았다. 네, 안녕하세요. 어버부입니다. 어버부. 자, 오늘은 어딜 갔냐. 오늘은 어딜 갔냐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오늘 간 데는 와타몰라입니다. 와타몰라 그 이쪽에다 주차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쭉 걸어서 여기 지금 이 길 보이죠? 여기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입수를 했는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른쪽으로 오늘 여기서 보는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이쯤에서 잡았습니다. 잡았고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포인트인데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거기만 가면 뭐 오늘 잘 나왔으면 내일 잘 나오고 내일모레 잘 나오고 내일 그리핀 잘 나오고 이렇진 않아요. 펜선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전날 이제 회유성어종인 약간 회유성어종인들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아다리가 맞아갖고 계속 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아닌 우리가 갯바위에서 주로 찐낚시라든지 아니면 스팟피싱을 할 때는 회유성어종을 잡는 게 아니잖아. 대상어가 북박이성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는 꼭 자기가 본인이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웨더가 돼야 됩니다. 스웰이라든지 윈디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그게 컨트롤이 가능해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봐봐. 야, 어제 것도 나오나? 아, 어제 거가 나오는구나. 그 지금 오늘이 이제 세러데이고 목요일에서 죽던 게 파도 방향이 봐봐요. 파도 방향이 여기에서는 이제 북쪽으로 치던 게 그죠? 다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치던 게 다시 약간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보다가 다시 이때 바뀌었단 말이야. 이때 지금부터 이제 파도가 세지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에 물질을 갔던 거예요. 약간 이제 뭐 1m에다 7세건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에 오늘 스팸피싱 하는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외국인들도 그렇고 무슨 아드레노에서 무슨 킹피시 대회래 그래갖고 작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다들 갈 때는 이제 빈손으로 갔는데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러겠죠. 오늘은 뭐 대회니까 자기는 킹피시만 늘었다 이 지랄 말하겠는데 잡은 사람들은 저희 팀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여기 주변에 이렇게 봐도. 자 오늘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했고 봐봐요. 날씨가 괜찮잖아.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갔다가 주춤주춤 어제도 괜찮았어. 어제 저녁 때도 오후쯤에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방향이 바뀌면서 근데 이제 오늘 솔직히 파도가 그렇게 없진 않았습니다. 파도가 약간 치긴 쳤는데 그렇게 이제 못할 정도로 치진 않았어요. 작살질을. 근데 물색이 아직 안 좋아. 물색이 안 좋아서 낚시하기는 좋은데 그리고 블랙피시 회수성인 라지마우스들이 지금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라로 많이 지금 내가 볼 때 이동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번디나에서도 블랙피시 라지마우스를 많이 잡으려면 이쪽 아니면은 칼텍스 포인트도 뭐 이쪽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쪽 안쪽으로 이쪽으로 붙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산란기 때는 보탄이만 안쪽이라든지 이쪽 안쪽에다가 그걸 난다고 했잖아. 알들을 새끼들이 이쪽에 큰다니까 요 안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목 중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갔던 그 와타몰라에서 그 이쪽 포인트 같은 경우는 블랙이랑 드라마가 많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뭐 오늘은 날이 좋아서 여기를 선택했어요. 만약에 오늘 같은 날 다른 장소는 더 잘 나온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는 여러분도 이제 딱 봐봐요. 여기 주차를 하고 거진 30분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길이 부분은 잘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바위길이고 좀 경사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내려가는데 상당히 시간을 걸리고 또 올라올 때도 만만치가 않은 길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 좋은 날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좀 멀리 가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쉽게 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를 저는 이제 컨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와서 좀 잡았습니다. 오늘 잡은 거를 좀 보여드려야지. 잡은 거는 이렇게 잡았어요. 잡은 거는 드라마랑 이렇게 부림이랑 같이 가신 분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루이 형님이 있었고 부비정 남편 형님이 있었고 그리고 저 있었고 후상현 님이 있었고 큰형님 있었고 다 골고루 다들 잘 잡으셨어. 전복도 다들 오버사이즈 두 마리 이상씩은 다 따시고 그래서 같이 온 사람들도 많이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딱 한 접시만 뜬다고 해갖고, 그 일행들이 있어갖고, 회를 좀, 이렇게, 그, 보고 싶다는 분이 있어갖고, 한 접시 떠서 이렇게 좀 먹었습니다. 그 문어는 제가 전에 삶아간 거를 먹은 거고, 그리고 이거는 오늘 어버브 그 낚시 팀 중에 한 분이 낚시 초보라고 쓰시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가서 50cm 이상 되는 거를 드라마를 잡았대요. 이렇게 발이 보통 신발이 이렇게 하면은 뭐 한 30은 되니까 눈으로 봐도 50cm는 충분히 넘어 보이는 그런 드라마를 잡았고, 저희도 이게 한, 이거는 무조건 50이 넘는 거였고, 이게 정확하게 제가 안 재봐서 몰라요. 그리고 레드봉도 이게 꽤 큰 거고, 50, 이것도 50자가 넘는 거고, 요것도 뭐, 거진 뭐 5자 가까이 되는 거니까 5자가 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자를 안 재봐갖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5자가 충분히 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징어 때가 좀 있었고, 그래서 칼라마리 하나 잡고, 또 그 여자 그 분이 계신 분이 문어를 또 잡았고, 그 친구도 아주 참 잘합니다. 네,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설명은 됐고, 다음 주를 제가 좀 봐드릴게. 다음 주. 다음 주는 날이 안 좋죠? 웨더를 딱 찍어도 다음 주를 보면 다음 주는 다 레인이야. 그죠? 비 오죠? 비 와도 여러분 봐봐. 비 오는데도 온도 변화가 약간 있어. 23, 20. 그러니까 오늘이 최고 더웠고 점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언제야? 지금 목요일 날쯤인가요? Tuesday. 아니다. 화요일에. 화요일 날부터 올라가네. 목요일 날은 오히려 덥네. 그러면 목요일 날은 비 와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얼마나 올 확률이 나와요. 비 확률. 썬데이하고 뭔 내일은 100% 비 온다는 거 봐야지. 그리고 뭐 먼데이도 비 온다고 봐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다시 목요일 날 비가 좀 내리지만 목요일 날 또 온도가 확 올라가서 목요일 날은 하기 괜찮다. 근데 스웰을 한번 봅시다. 스웰을 또 봐야지. 스웰은 계속 뭐 7세컨인데 물 양이 좀 많네요. 물 양이 2.3m, 물 양이 좀 높고 7세컨이고 이런 경우도 봐봐요. 이 방향을 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또 방향이 바뀌니까 프라이데이 때 오전에는 괜찮다는 거야. 오전엔 잠깐만 물질하실 분들은 잠깐 쳐도 되는데, 요 방향을 보고 방향을 보고 위쪽에서 치니까 어때? 위쪽에서 치니까 요런데 괜찮지. 어? 프라이데이 때 만약에 가려면 요런데 괜찮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낚시를 하실, 스페어피싱을 하실 분들은 스웰 위, 방향만 체크하시면 되고, 작살하실 분들은,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나는 낚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플러스 윈디를 봐야지. 윈디가 어떻게 되냐. 윈디가 약간 지금 지나간 거고, 이제 다음 주를 보면 윈디가 바뀌네. 밑에서 위로 세게 치네. 이런 경우는 이제 파도가 많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파도가 바람이 밀어주는 거야. 이해가시죠? 이렇게 치는데 바람이 이렇게 민다. 그러면은 프라이데이 때도 여기를 만약에 작사를 갔는데 파도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까불까불 되는 파도들이 몇 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를 뚫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스웰이 그러고 바뀌잖아. 여기서 바뀌죠? 바람 때문에 여기서 방향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바람이 먼저 터지고 나서 파도 방향이 바뀌어요. 여기는 약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같은 그쪽이니까, 만약에 본인이 목요일 날쯤에 작살지를 가고 싶다 하면은 뭐 이런데도 괜찮지. 제가 랍스타도 여기에 많이 있다고, 외국인들도 많이 잡거든요. 이쪽 가면 랍스타 초보자들도 아마 토치 가지고 이 돌 같은 데 많이 뒤지면 랍스타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괜찮고. 그리고 랍스타는 잡아도 되니까 롱베이도 아마 랍스타 있어요. 여기서도 저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랍스타 진짜 큰 게 있어요. 거진 뭐 뿌리서부터 저기 꼬리까지, 뿌리도 아니고 거진 뭐 불어안치고 몸통만 30이 넘는 대가리 그 뿔 있는 데까지가 30이 넘는 사진을 내가 나중에 또 안 보여주면 이 새끼 또 불어간다고. 하여튼 그건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 본 사람도 있어. 본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아우, 세러데이 때는 파도랑 바람이 높아요. 이때는 낚시해야겠네, 무조건. 위로 치니까 할 때도 뭐, 이런, 이렇게 센 날은 블랙 치려면 여기 가야 돼요. 여기 가서 블랙 치거나. 근데 이런 날은 봐봐. 지금 블랙들이 산란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쪽에 붙어 있으니까, 세러데이 때도 많이 잡으려면은, 이쪽이나 가거나, 아니면은, 번디라 쪽, 안쪽, 요런 데 가서 이게 쳐야지. 그러면 블랙 쪽 나오겠네. 번디나 이쪽이나, 아까 내가 말한 쪽, 커넬 쪽에서도, 이 스텝이라는 데 있잖아요. 여기 밑에. 왜냐면 바람을 피해야 되니까. 세러데이 바람은, 그러니까 파도도 위에서 밑에서 치니까 여기는 이제 많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크게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너울이 이렇게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썬데이는 확 죽어요. 썬데이는 확 죽는데 뭐 지금 나오진 않았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요 정도만 하고 이 화면 자체가 다 녹화되고 있는데 제가 맨날 너왜 이렇게 무슨 씨발 그냥 맨날 욕하고 맨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 나중에 이제이그 배경화면 중에 여기 복수라는 폴더 있죠? 이 폴더. 이 폴더에는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에이 나중에 보여줄게. 나중에.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됐나, 아니면 뭐, 성격은 문제가 아니지. 내가 뭐, 성격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가끔 유튜브 보면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이제, 되게 친한 지인들은 그런 댓글도 안 달아. 그냥, 야, 성현아, 좀, 욕좀 이제 그만해라. 어? 그 새끼들도 씹새끼들인 건 사실인데, 걔네들도 뭐, 이유가 있겠지. 그냥, 걔네들 그냥 취미활동 하게 놔둬. 이렇게 하는데, 제가 경찰서 간 적,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낚시하는데, 뒤에서 오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가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마로브라에서 룰라인입니다. 룰라인에서, 그 높은 위치에, 여기, 룰라인 넓은 바위 위, 여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여기 밑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고, 여기서 내려오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부추를 신고 계셨어. 부추를.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 때문에 이 지인이 좀 도와달라. 여기 경찰들이 잘 모르는, 낚시 타니까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손을 들고 있어라. 그래서 손을 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제가 받았어요. 3일간. 3일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낚시터에서 다치거나 죽잖아요? 만약에 다치면은 그냥 구조를 되겠지. 제 지인도, 진짜 헬기 타신 분들도 우리 사부님도 그렇고 우리 또그 강빌더 그 형님도 그렇고 헬기 타신 분들도 진짜 있어. 진짜 헬기를 진짜 헬리콥터를 탔다니까 낚시하다가 헬리콥터를 진짜 탔어. 뭐 가랑 아니고 여러분들 그 저기 뭐냐 여러분들 스승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좋은 경험은 아니죠. 좋은 경험은 아닌데. 이런 안 좋은 경험을 일어나잖아. 그럼, 아유, 그냥 조심해야지. 이렇게 해서 끝난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왜 다쳤고, 왜 낙상이 됐고, 왜 떨어졌고, 왜 했는지를, 원인을 밝혀야 돼. 그리고 그 원인이,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저기, 뭐야. 그거를 안 하려고, 아니면 남이 저기, 했던 경험이지만, 그 경험을 내가 이제 안 당하려고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나가다가 내가 오늘도 발이 까졌거든요. 내가 이게 문을 받쳐놓는다고 벽돌을 하나 놨다가 그 벽돌에 내 발바닥이 까졌단 말이야. 짜증이 존나 나는데 그 벽돌을 부겨버렸어. 나는 열받아갖고. 그럼 화가 좀 풀려. 화가 좀 풀리고 그 벽돌을 치워버림으로써 다시 또한 번에 내가 또 다칠 그게 없어진단 말이야.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부추. 그리고 뜰채. 뜰채 때문에도 진짜 낚시 친한 그 아시는 분은 알 거야. 그 친구가 죽었어요. 뜰채 때문에. 그래서 내가 뜰채를 대지 말라는 거야. 이왕이면. 호주 바다는 이게 뚫려 있잖아. 섬도 없고 그냥 이게 세다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진이 나거나 여기서 진짜 막말로 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다 그냥 저기 바다 서해다 대고 오줌만 싸면 우리나라 가라앉는다고 그런 식으로 여기는 넓기 때문에 여기서 큰 뭐 영향을 주는 파도가 바람에 영향을 받고 뭘 받고 뭘 받고 해서 여기를 빵 때리면 여기서 부서지는 파도의 양은 엄청나다니까. 그냥 한국 여러분 제가 하는 제가 그 낚시하는 동영상 보면 항상 파도 치죠. 근데 한국 찌나씨 그 박갑주 프로라든지 몸프로 이런 사람들 그 낚시 잘하는 사람들 낚시하는 영상 봐봐요. 거기 파도 칩니까? 파도 하나도 안 치죠. 그리고 저기 뭐야 파도 몇 그 추자 영철인가 그 사람은 파도 좀 치는 데서 하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파도 많이 하는 날은 별로 없어. 그냥 되게 잔잔할 때가 많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달라야 돼. 그런 사람들은 뭐 발이 젖으면 불편하다, 신발이 젖으면은 조금 찝찝해서 오래 못하겠다. 오히려 그거를 피하려고 하다 다친다고. 그래서 나는 반바지에. 왜? 바지는 어차피 버린다. 반바지 어차피 수영복. 바지는 어차피 버린다고 생각해야 돼. 신발 젖는다고 생각해야 돼. 그런 마인드로 가야 된다고. 낚시를. 어? 그러니까 어차피 젖으니까 저 정도면은 뭐. 그리고 저는 룰라인에서는 이런 적도 있어요. 아니 룰라인이 아니고 마루브라. 그러고 보니까 마루브라가 참 위험한데 여기 마운풀이라는 데 있죠. 여기에서도 낚시를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개작살을 하는데 여기 위에 올라가서 한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서. 근데 파도가 셀 때는 여기가 빵치면 여기가 이렇게 넘어와요. 그때 근데 하도 정신이 팔려갖고 원래 파도가 센 파도가 오면 이게 여기서 하면 안 되거든. 센 파도가 오면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한 거야. 여기가 이제 잘 나오니까 요 끝이 잘 나오니까 여기서 막 여기 이제 잔잔할 때 내려와서 막 하고 그런다고. 그게 상당히 위험한데. 에? 큰 파도가 와서 아 죽겠다 싶더라고. 이거는 이렇게 맞았다가는 빵 떠밀려 가서 여기에 부딪히게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낚싯대를 그래도 또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낚싯대를 들고 허우적댔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오는 거를 점프를 뛰어서 그 파도 능성을 넘겼지. 그리고 팔로 막 허우적댔다고 막 우리가 수영하듯이 자유형하듯이. 그러면은 그런데도 이렇게 살짝 밀려서 여기 뒷쯤에 와서 막 팔 같은 데 막 까진 상태에서. 그리고 제가 그 이름을 또 말하면 안 되는데 진욱이 형님 형수도 여기서 다쳤죠. 큰 파도에. 그러니까 여기는 따개비가 많아. 여기가 따개비가 많은 데는 파도가 한 번씩 쳐진다는. 그러니까 이 물이 끼가 낀 데는 항상 자주 물 그 미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낀 데는 자주 파도가 넘어온다는 뜻이고 그리고 따개비가 낀 데는 가끔 파도가 넘어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날에 봤을 때도 따개비가 있네. 여기 파도가 넘어오겠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셔야 돼. 막 그 미역 같은 거 있네. 이런데 여기 발판이 괜찮네. 미역이 있으니까 여기서 안 미끄러지게 조심해야지. 이게 아니야. 큰 파도가 올 수 있다는 거야. 미역이 있는 데는 자주 온다는 거야. 자주. 따개비가 있다는 데는 가끔. 따개비가 있는 데는 30분에 한 번씩. 그 미역이 있는 데는 10분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딱 이미지 정해줄게. 그런 식의 파도가 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따개비인데 특히 조심해야 돼. 물미역 있는 데는 더 조심해야 되고. 미역이라고 해서 미역 엄청 긴 게 아니야. 작은 거. 저기 손가락만한 것들 이렇게 잘 자란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런 거, 풀 나 있는데도 마찬가지. 풀 나 있는데도 따개비랑 같이 10분에 한 번씩, 뭐 30분에 한 번씩 무조건 파도가 고여 있는데 아니고, 풀이 이렇게 밖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나 있는데 있잖아. 물 빠지면, 그런 데도 이제 파도가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조심한 게 있으니까, 예? 내가 여러분한테 조금 이렇게, 왜냐면은 낚시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 사람도 얼마나 최근에 많이 죽었습니까? 뉴카슬에서도 죽고, 어디야, 지금 울릉궁 쪽에서도 또 돌아가시고, 또 커넬에서도 또 한국 사람도 돌아가시고. 이 사람들이 초보여서 포터포인트에서 죽었죠? 이 사람들이 초보여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라서 죽었을까요? 아무래도 잘 모르는, 잘못된 상식, 그리고 초보일 확률이 많지. 그리고 전문가라 하더라도, 요즘에 여기서 낚시 좀 잘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포인트는 고기를 많이 잡은 포인트가 아니야. 포인트는 그날 상황에 맞게 내가 낚시를 할 수 있는가. 그날 상황에 맞게 내가 물질을 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지. 만약에 오늘 같은 날도 오늘 같은 날도 지금 막 어부어부가 거기 갔다 왔는데 나도 지금 가야지 하면은 뒤지는 거야. 지금 바뀌었잖아 벌써. 그리고 야 어부어부 어제 거기서 많이 잡았는데 야 내일 가자 썬데이 때 야 비 오면 어때 슈트 입었는데 가자 방향이 바뀌었어 지금.
어부어부들 거기서 말 잡았더라. 그 새끼 맨날 업데이트 올리는 겁니까? 내일은 거기야. 따라가자. 가면 뒤지는 거야. 어? 1.8. 1.8이야. 1.8이고, 내일 뭐 6세컨이네. 1.8이면 그렇게 뭐 엄청나게 뒤지는 건 아니지만, 방향이 어때, 지금? 방향이. 정면으로 때려버린다고. 여기서 정면으로 때려버린다고, 여기를. 여기를 정면으로 때려버린다고. 오늘이랑 다르지. 오늘은 1.1에 7세컨이었는데, 1.8에 6세컨이라고. 정면으로 때려버리고. 방향도 오늘은 한 번씩 커버를 쳐준단 말이야. 커버를 한 번씩 쳐주는 파도였고, 파도 방향이 바뀌면서 되게 잔잔해지는 그런 파도였는데, 내일은 어때? 이런 포인트를, 이게 뭐 어렵습니까? 보는 게? 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포인트가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그 포인트에서 할 수 있는 날, 할 수 있는 상황, 할 수 있는 실력,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야, 여기 포인트하더라. 포인터다. 거기 가자. 거기 잘 나온다. 이게 아니고, 거기 언제 낚시를 할 수 있는가? 거기 언제 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케이? 아, 그러면은, 그런 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고, 내가 뭐 욕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면은, 본인은 그러면 유튜브를 못 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면 그냥 나가시면 돼. 가. 내 거 볼 필요도 없어. 근데, 내 거 영상은, 내 거 영상은 구독 안 한 사람이 더 많이 봐. 구독 안 한 사람이 51%야. 에? 구독 안 한 사람이. 왜? 내가 싫어하는 그 빨갱이 같은 새끼도 있지. 그 새끼들은 내 정보를 얻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가 경험한 것 마냥, 지 실력인 것 마냥, 지 거인 것 마냥 말을 하려면, 구라를 치려면은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러려면은 내 방송을 봐야 되거든. 나는 그 새끼들한테 욕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욕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새끼들한테 욕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나머지 40, 몇 프로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욕하는 게 아니야. 예?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욕하는 거는 내 경험을 본인의 경험인 것 마냥 빙의해갖고, 또 가스라이팅, 낚시 초보자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 병신들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상